여러분 이게 우리 문제죠. 성경에도 베드로가 가야바들에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들켰을 때 취한 태도는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숨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숨어서 홀로 웁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기가 막힌 사실에 대해서 이미 다 예언하셨죠. 내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한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이 경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숨었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그가 당할 사명에 대한 것이 자신이 없어 디베라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근데 그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었을 때는 문을 뚫고 들어오셨고 디베라 바닷가에서는 고기와 떡을 구우시며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갈 건데 네 문제는 계속 너를 따라갈 거야. 그래서 내가 왔다 해야. 평생토록 베드로가 도망치고 숨었지만 주님으로부터 결국 베드로가 배운 것은 뭐냐,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약속을 지키는데 더디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아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근사한 사역을 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여러 사역지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가 네로의 극심한 64년 박해를 만납니다.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빠져나오는 중인데 로마로 들어가시는 예수를 만납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때 얘기했던 그 유명한 물음이 이겁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베드로가 들은 것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기 위하여 로마로 간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활짝 놀라가지고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비록 순간 망설였지만 베드로가 더 이상 도망가지 않으므로 그의 사역을 완성하였습니다. 소위 내가 이 삶의 현상 속에서 무너지고 숨어버리고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걸어가기 시작하면 내게 주어진 기프트, 그 선물, 그 기가 막힌 것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기프트는 놀랍게도 사명과 연관되어져 있고 놀라운 선물을 깨닫고 우리가 추구하며 발전시켜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 자신을 열등적으로 바라보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주어졌는지를 낙심하고 포기하고 내 인생을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